여기는 신림역 패션 문화의 거리 인근에 있는 지상층이고요. 4천에 20, 관리비는 7만 원, 그리고 전기 가스 따로입니다. 이 건물이 2층하고 6층은 관리비에 도시가스 포함에 10만 원이고, 다른 층들은 7만 원에 전기 가스 별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은 제일 작은 호수입니다. 제일 작아서 가격도 쌉니다. 4천에 20도 되고요. 1000에 45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올렸던 신대방역 주변 집들 외에 비하면 좀 비싼 감이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신림역 중에서도 가장 좀 땅값이 비싸고 상가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동네라 그럽니다. 화장실에 그래도 창문도 있고 불을 지금 켜지 않아도 채광이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사실 1000에 45에 관리비 따로로 하면 조금 비싸고요. 아무리 신림역이지만 조금 비싼 감이 있고, 차라리 1000에 45로 할 거면 꼭 신림역이 아니어도 되면 신대방역에 더 크고 더 넓고 깔끔한 집들이 많고요. 4000에 20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4000에 20에 지상층 자체가 반전세니까 4000에 20, 그 정도 무난할 것 같아요. 관리비 따로 있지만 4000에 20. 하지만 대출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